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막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컬링과 쇼트트랙 등 인기 있는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은 관람객으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무료 관람이지만 설상 종목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남녀 혼성팀 컬링 경기가 한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기를 보기 위한 관람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근에서 펼쳐지는 쇼트트랙과 아이스하키 등 빙상 종목 경기장 대부분이 연일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쇼트트랙 경기 봤었고 오전에 시간이 이게 맞아서 컬링 보러 왔습니다. 경기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빙상 종목과 달리 설상 종목 경기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관심이 덜한 이른바 비인기 종목인데다 실외에서 치러지는 종목인 탓에 한파와 폭설 등 날씨 변수도 상당합니다. 횡성과 정선에서 열리는 스키 종목 대부분은 별도 비용을 들여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리프트권 따로 구매 없이 여기 관람할 수 있는 곳까지 올라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리프트권하고 장비 착용까지 다 되어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더라고요. 최근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경기 종목별 사전 예매량도 설상 종목이 빙상 종목과 비교해 현저히 낮습니다. 조직위는 설상 종목 관람률을 높이기 위해 설상 경기에 한해 별도의 예매 절차를 없앴습니다. 설상 경기는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설상 경기의 경우에는 관중석을 개방해서 예매를 하지 않고도 그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조직위는 또 설상 종목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경기 관람을 독려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모든 종목에서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